예, 안녕하십니까. 제 17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입니다. 오늘 저는 경상남도 지사 예비 후보로서 부울경, 이건 이제 저희들은 경부울이라고 부르는 이 메가시티 여기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공식 명칭이기 때문에 그거 얘기할 때는 부울경 특별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통상적인 명칭으로 얘기할 때에는 경부울 메가시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래 뿌리가 경남인데 법률 건재가 광역시가 더 위에 있다고 해서 부울경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알박기 당장 중단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이 행정예고된다고 합니다. 현 정부 임기 중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이제 공식 명칭은 부울경 특별연합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출범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지방자치에도 알박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주영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는 경부울 세계 시도의 행정예고와 특별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지난 15일 예비후보 출마 선언문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경부울 메가시티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에서 지난해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통과와 올해 1월 13일 시행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행정의 기본 단계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2단계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행정단계를 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옥상옥의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방을 광역권으로 묶어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메가시티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되는 경부울 메가시티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의견이었습니다. 경남도민들도 그런 우려를 일찍부터 제기해 왔습니다. 그 방식과 절차, 시기적으로는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사법 처리되어 중도 하차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전 지사는 누구나 아는 문재인 정권의 실세로서 PK 맹주가 되어 대권을 노리고 경부울 메가시티 전도사 역할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 계획은 김 지사의 중도 하차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으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경부우를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으로 삼겠다는 속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필 메가시티의 그 첫 대상이 경부울이라는 점과 공교롭게도 처음 추진 당시 선거법 위반과 성추문 등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보조를 마쳤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은 경부울 메가시티 조성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3개 지자체장과 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6인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선제적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일단 행정예고 진행에는 동의해 주었다고 합니다. 밀양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예상원 경남도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경부울 메가시티 자체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경남과 울산이 부산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새로 선출되는 지사에게 이 문제의 공을 넘길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같이 경남도의회의 대체적인 의견도 이주영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의 생각과 같습니다. 경부울 메가시티는 자칫 부산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또 다른 집중이 우려됩니다. 서부 경남 등 또 다른 지역의 소외와 제외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구 경북을 포함한 초광역권 발전 전략 검토와 함께 권역 중심 도시와 기초 연합정부 전략으로 서부 경남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지자체 간에 이견이 있는 데다가 차기 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이 시점에서 현 집행부와 의회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새롭게 출범할 시도지사와 의회가 기존 방안을 재검토하고 좀 더 바람직한 방안을 강구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행정예고가 진행될 경우 규약안은 4월 중 도의회 의결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경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보다 많아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행안부도 졸속 심의로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서 현 정부 임기 내에 출범시킬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상생과 균형발전, 지방의 자율성 확대 강화라는 메가시티를 현 정부 주요 국정 과제라는 미명하에 알박기 하는 데 대해 경남 도민은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권한 대행 체제인 경남도는 물론 부산시와 울산시는 경부울 메가시티 출범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출범할 집행부와 의회에 넘기는 것이 상식이자 순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 경남도지사 이주영 예비후보의 경부울 메가시티에 관련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알박기 문제에 대해서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